도움이 되고 싶어요. 네 동생을 같이 찾아보자. 간신히 찾아내긴 했지만 타나토스는 아직 반다인한테 세뇌당한 상태야. 빨리 되찾아와야 해. 어? 무승부인가?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따지고 보면 이번 배틀은 내가 진 거나 마찬가지야. 저 녀석은 메카드를 한 장밖에 사용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론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기지 못할 거야. 좋았어. 특별 훈련? 그래! 에반이랑 나랑 둘이서 특별 훈련을 하고 싶어! 타나토스를 꼭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 갔던 다른 세계의 연습장을 쓸 수 없을까 해서 말이야. 드디어 너희도 진지하게 싸울 마음이 들었나 보군. 바람직한 마음가짐이야. 난 언제나 진지하거든! 하여간 농담이 안 통하는 녀석이라니까. 하지만 그곳은 레드홀의 연습장이잖아! 알다시피 에반의 속성은 블루랜드라고! 아, 그렇지! 그때는 내가 레드홀로 속성이 바뀐 상태였으니까. 미안, 이렇게 부탁할게. 어떻게 좀 안 될까? 하는 수 없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뭐. 아버지한테 부탁하다니? 너희 아빠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야? 뭐야, 몰랐어? 리안의 아버지는 말이야? 가는 방법은 알고 있지? 응, 고마워 리안. 여기가 레드홀의 연습장인가? 에반! 어서 준비해! 알았어! 덤벼라! 물의 방어막! 미스릴 아머! 훈련을 한다는 거요? 그래! 찬이랑 에반이 레드홀의 연습장에서 타나토스와 싸울 때를 대비해 특별 훈련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어쩐지 집에 늦게 온다 싶더라니만 그런 걸 하고 있었군요. 그나저나 정보가 빠른 건 알아줘야겠군요, 피닉스. 남 몰래 뭘 하든지 내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고. 하지만 에반 정말 예뻐하고 왠지 속상해요. 타나토스는 에반의 동생이니까 이번엔 우리가 나서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 듣고 보니 그렇기는 한데. 우리 차례도 곧 오겠지요. 난 약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걸까? 예전에 배틀에서 진 이후로는 한 번도 다른 배틀에 나간 적도 없고 말이야. 아니, 이 녀석은 내 동생 타나토스가 아니야. 뭐?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는 윙톡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애초에 날 타나토스로 착각하는 바람에 테이밍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타나토스는 내가 되찾아와야 해. 나도 찬이랑 에반한테 도움이 돼야 해. 수고했어, 에반. 어, 찬이 너도. 어? 아, 특별 훈련을 한다고? 응, 오늘부터 시작했어. 어때, 레드홀의 연습장은? 꽤나 힘들었지? 별로 힘들진 않던걸. 그렇지, 에반? 그래, 오늘은 몸 풀기에 딱 좋던데? 어? 그거 참 믿음직스럽군. 언제까지 그 자신감이 계속되려나? 내일은 좀 더 강도를 높여서 해보자. 그래, 좋아. 의욕이 넘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알고 있어. 걱정이랑 붙들어 매셔. 윙터!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는 거냐? 뭐요? 흑투성이 아니오. 찬이 돌아오거든 세차해달라고 하시오. 네, 하지만 좀 피곤하니까 그냥 잘래요. 그래, 그럼 푹 쉬어라. 에반! 오늘부터 2단계로 들어간다! 알았어! 번개처럼 빠르게! 슈퍼댄스! 에반! 더 빨리 빨리! 자, 다음은 3단계다! 얼음의 칼! 블리자드 소드! 아직은 더 버틸 수 있어. 좋았어, 에반! 다음은 4단계야! 알았어, 찬! 어? 정말 괜찮은 거야? 어? 그 떡 없어? 에반! 의욕이 넘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진 마. 어설프게 훈련해서는 반다인과 타나토스한테 이길 수 없어! 에반! 버텨야 해! 전지를 진동시켜라! 월스퀘이크! 알았어, 에반. 아, 아, 뜨거! 에반, 너 어떻게 된 거야? 에반! 에반은 괜찮을까? 에반은 과열 현상을 일으켰어. 지나칠 정도로 혹독한 훈련이 원인일 거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너무 무리하지 말랬지? 하여간 의욕만 앞선 게 다랴. 폭주기 관차가 따로 없다니까. 미안해, 에반. 내가 너무 밀어붙이기만 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나도 약간 초조했던 것 같아. 아무튼 24시간 동안 이 특수용액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괜찮으세요, 에반 형? 하여간 못 말려. 우리를 따돌리고 특별훈련 같은 걸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타나토스를 되찾고 싶은 심정은 잘 알지만... 덜컥 고장이 나서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그래, 너희한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 이젠 괜찮아. 꽤 좋아졌어. 이것 봐. 안 돼, 안 돼.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회복 상태가 아직 37%야. 100%가 되려면 24시간이 걸린다고 프랭클린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래, 그렇긴 하지만 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 어? 찬아, 너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밤은 나도 여기서 에반과 함께 잘 거야. 그럼 저도 여기서 자겠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자볼까? 나도 함께 있도록 하지요. 그럼 저는 자장가를 불러드릴게요. 그럼 난 양라도 세어볼까? 제발 좀 봐주라. 그럼 전 밤새도록 경비를 서도록 하죠. 어? 경비를 서? 안 돼! 에반은 금붕어가 아니야! 금붕어라도 그러면 안 되는 법이다! 반다이, 메카니몰은 몇 대나 모았는가? 7대입니다, 엘토프님. 7대라고? 나의 게리온과 바벨 합쳐도 10대도 되지 않다니! 죄송합니다. 30대를 전부 다 모으지 않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나? 네. 블랙미러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어서 30대 메카니머를 모두 손에 넣어야 한다.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좋은 아침이야, 나백자. 근데 정말 밤새 망을 본 거야? 전 기본적으로 야행성이니까요. 뭐, 야롱 씨는 일찌감치 단념하고 잠들어버렸지만요. 안녕, 에반. 찬이구나. 몸 상태는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이제 회복 상태가 70%야. 아직 무리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참아, 에반. 뭐야? 왜 이리 시끄러운 거냐? 벌써 아침인가? 아직 졸리다. 모르는 사람한테서 문자가 왔네. 뭐야? 휴대전화가 왜 멋대로... 반다인? 뭐라고? 타나토스와 에반이 승부를 가릴 때가 왔다. 처음 만났던 육교에서 기다리겠다. 처음 만났던 육교? 에반! 야, 난 이제 정말로 괜찮아. 어서 가자, 찬! 하지만 아직 100% 회복된 게 아니잖아. 찬이 말이 맞아, 에반. 만일 배틀에서 진다면 에반 자네마저도 블랙미러가 되는 거요. 그래, 맞아. 타나토스에 이어 너까지 적의 손에 들어간다면 저희들은 끝장나는 거라고요. 반다인이 날 지명했어. 타나토스와 승부를 겨룰 거야. 찬, 난 내 손으로 타나토스를 되찾고 싶어. 그걸 위해서 특별 훈련을 한 거잖아. 알았어, 함께 가자, 에반. 그래, 좋았어. 괜찮을까요? 아, 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저 둘을 믿는 수밖에 없어. 반다이는 강합니다. 네. 그래도 갈 겁니까? 네, 다녀올게요. 그렇습니까? 그럼 행운을 빕니다. 넌 도망치지 않고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꼭 타나투스를 되찾아가고 말겠어. 할 수 있다면 말이지. 잠깐 기다려주세요. 윙토! 어떻게 여기 온 거야? 그 배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윙토! 부탁드릴게요! 네! 뭐, 난
두 대를 갖고 싸우는 더블 엔트리 배틀을 해도 상관없어. 더블 엔트리? 동시에 두 대의 메카니멀로 대결을 벌이는 배틀이다. 자신 없으면 무리할 필요는 없어. 더블 엔트리로 승부를 가리자! 셋업 메카드! 셋업 메카드! 날 위해 싸워라, 타나토스, 헤노사! 메카니멀, 고! 함께 싸우자, 에반! 윙톡, 메카니멀, 고! 가라! 먼저 방해 꿈부터 처리하도록 하지. 저주의 주문, 거스 스텝! 우연의 울통! 어서 피해! 내가 지금 놀아줄 여유가 없어서 말이야. 사정 봐주지 않고 공격하겠다. 소용돌이 치는 불! 임페르로 서클! 얼음의 칼! 분리자드 서드! 괜찮아요, 에반! 미안해요. 제가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윙톡! 배노사는 너한테 맡길게! 폭발하는 독침의 습격! 폭발 독침! 맡겨주세요! 예! 타나토스, 이제 그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입 다물아! 에반! 끝을 내라, 타나토스. 거대한 검이여! 브랜드 슬래시! 물의 방어막! 우스를 안아! 역시 70%의 회복력으로는 방어막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제발 눈을 떠, 타나토스! 입 다물러 말가! 에반, 괜찮아? 에반! 암흑의 힘, 어둠의 차! 구름을 가르는 빛! 번개의 화살! 파이널 어빌리티! 스파크여 장렬하라! 볼트 스파이크! 이번엔 이쪽인가? 파이널 어빌리티! 천지를 진동시켜라! 월스크레이크! 정신 차려, 차려, 토스!
에반의 전투력으로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겠어! 에반! 그런데 넌 대체 누구냐? 뭐라고? 너 나를 기억 못하는 거야? 나 이게 뭐야? 어서 피해, 에반! 에반! 윙톡! 윙톡!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겠죠? 에반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다니. 좋아, 윙톡을 가져가겠다. 승부는 연기됐군. 윙톡!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다니. 울면 안 돼! 나도 도깨비단한테서 나백장을 빼앗았으니까! 뺏느냐, 빼앗기느냐. 이게 바로 진정한 메카니멀 배틀이야!